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응원전에선 진짜 야광봉 대신 스마트폰 야광봉을 이용한 단체 응원도 등장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에서 그냥 간편하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야광봉도 사용할 수 있고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꽹과리와 장구 등 스마트폰으로 연주하는 우리 전통 화물놀이 악기 소리도 응원에 흥을 더해줍니다. 16강 진출의 최대 고비인 나이지리아전을 앞두고 스마트폰도 우리 팀 응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입니다. 지난주 추락한 F5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 낡은 비상탈출 시스템 탓에 순직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국방부가 새 장비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김기현 기자입니다. 정찰 비행 중이던 전투기가 갑자기 날아온 미사일에 피격되자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시도합니다. 덮개가 날아가고 추진력을 갖춘 조종석이 불꽃을 뿜어내며 솟아오르고 곧이어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우리 공군 전력의 35%에 이르는 170여 대 F5 전투기에게 그저 영화일 뿐입니다. 실제 지난 18일 동해상에 추락한 해당 기종 조종사들은 비상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순직했습니다. F5 기종의 경우 고도가 2000피트, 그러니까 660m보다 높아야 안전한 비상탈출이 가능한 구형 사출 좌석이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80년대 중반 해당 기종이 양산을 중단할 때 장착된 그대로입니다. 과연 내가 이젝션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낙하산이 펴질까? 그 심적 부담은 항상 가지고 이제 비행을 하게 됐죠. 이후 기술 발전으로 훨씬 낮은 고도에서 추락하거나 심지어 지면에서 튕겨져 나가더라도 비상탈출한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우리 공군 역시 주력 기종인 KF-16 등에는 이 같은 신형 사출 좌석들이 적용됐습니다. F-5 기종의 운용기간은 앞으로도 10년. 그러나 퇴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형 사출 좌석의 도입은 계속 늦춰져왔습니다. 어떤 규모로 우리가 그걸 바꿔줄 것인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70-80년대 만들어진 구형 모델의 경우 긴급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차세대 전투기로 대체하는 게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하반기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자동차 정비소가 보험사고를 수리하고 받는 1시간 공임은 2만 원 선. 실제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입니다. 기술자들의 그 월급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이 금액으로서는 유지할 수가 힘들다는 거죠. 결국 국토해양부는 공임을 18%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임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3.4%. 또 오토나 ABS를 단 차량에 대한 할인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최대 11% 가까이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조만간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물가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물가 상승이 한두 분야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미 각종 거시지표가 물가를 위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와 수입 물가 상승률이 각각 16개월과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의 프레셔가 좀 많지 않겠는가 생각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물가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뒤에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서 금리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 9일에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4조 원 넘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이 부당하게 지급 보증을 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벌써 5천억 원 가까이 손실이 났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말 우리은행은 한 건설 시행사의 PF 대출 3,800억 원을 지급 보증해 줍니다. 그러나 건물이 팔리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은행이 이 돈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더구나 지급 보증 자체도 정상적인 내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자산을 갖다가 그렇게 갑작스레 막 늘리고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지급 보증 같은 걸 많이 했던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02년 이후 우리은행이 부당 지급 보증한 PF 대출은 무려 4조 2,300여억 원. 이 가운데 사업이 부실화하면서 은행 손실로 처리된 게 벌써 4,900억 원입니다. 더구나 아직도 7,200억 원 규모의 부당 지급 보증이 남아있어 앞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은행들의 무분별한 자산 부풀리기 경쟁이 결국 부실로 돌아온 셈입니다. 수수료 수익 쪽으로 어떤 영업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은행 측은 경기 침체에 따른 PF 부실이 문제일 뿐 지급 보증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 가수 이효리가 자신의 곡들이 표절됐음을 시인했지만 사실 가요계의 표절 불감증, 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죠. 이 뿌리 뽑히지 않는 속사정을 유승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가수 이효리 노래의 표절 문제는 새 앨범 발매 직후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신곡들이 해외 가수들의 곡과 사실상 똑같았습니다. 표절곡을 쓴 작곡가는 바누스라는 가명의 이재영 씨로 사무실은 지난달 이미 모두 비운 상태.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작곡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표절 파문은 2집 앨범의 개차와 3집 6억월 뮤직비디오에 이어 세 번째. 툭하면 불거지는 표절은 가요계의 도덕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심지어는 가요기획자가 이런 류의 음악을 만들어달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가요계의 표절을 불러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적 제재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인기곡의 수명은 3개월 정도인 반면 소송이 길게는 2년씩 걸리는 데다 배상 금액도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표절 논란은 수없이 많았지만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진 것은 2006년 MC봉의 노래 단 한 곡뿐이고 배상금도 1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표절에 대한 유혹은 많지만 작곡가나 기획사의 양심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피의자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강일학 경찰청장도 이 수사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진화 기자. 서울 남부지검은 피의자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 5명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크게 다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모두에게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일학 경찰청장도 경찰관의 피의자 고문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강 청장은 경찰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자백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 점수를 낮추는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CTV 조작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25일 동안 양천경찰서 CCTV 30대 가운데 16대의 영상이 저장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한 피의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지난 3월 9일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된 4월 2일까지입니다. 화면은 나왔다고 그러니까 나온 상태에서 녹화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경우는 뭐 처음 들은 얘기라서. 검찰은 CCTV 영상이 누락된 경위와 경찰관 5명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서장 등 상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이 경찰이 넉 달 동안 강남 유흥업소와 이 경찰 간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고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경찰 관련 의혹은 아무것도 밝히는 게 없어서 이 사실상 면죄부만 준 셈입니다. 양성모 기자. 지난 2월 미성년자 성매매가 이루어져 경찰이 수사한 유흥업소입니다. 경찰은 이 업소의 실소유주를 38살 이모 씨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강남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고 있다며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